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회복과 부정선거 중식을 위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신원운동본부 사무총장 송태계입니다. 먼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동원 의원님께서 말씀과 함께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자라는 공직선거법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오늘 그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원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기부의 그 정치과장 출신 김필원 씨,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 씨 등 제18대 대선 선거무용소송인단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재정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시발단 윤정은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심에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기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국민에게 공지를 했는데 무려 2, 3일 만에 9,653건의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반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표 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또는 그와 함께하는 장기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반드시 2016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20대 총선부터는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로 반영된 민의를 권력자들이 조작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 개정안을 냈던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원 후보님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 을 지역의 이원욱입니다. 지금 강동환 의원님께서 강동환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의 초반기부터 국정원,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그리고 선거를 개표하는 와중에서의 각종의 의혹들. 그 이후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으로 대변되듯이 그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또 최근에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수수 의혹 등등 모든 것이 총체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쉽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이 투표소에서의 수개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서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를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공정하게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빨리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 같이 통신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표함을 한 군데 모아서 개표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 훨씬 더 적합한 그리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그러한 개표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이 이번에 반드시 좀 제정이 돼서 내년 총선부터 이제 벌써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제 1년도 안 남은 총선부터 시행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와 새날희망연대 그리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을 발의하신 10분 국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는 강동원 국회의원, 강철구 전 이대 교수, 권호광 천주교 정의회원 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원웅 전 국회의원, 박창신 신부님,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 이철 전 국회의원, 임명진 목사님, 장옥원 사상계 대표, 정동익 4월 혁명의 상임의장, 정준규 대구대 한국재활정부소 부소장, 태유스님 전국 실천불교 상임대표이십니다. 한웅 변호사 등 14분이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영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이재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영춘 통일시대 평화포럼 이사장들께서 고문을 맡고 계시고 노정열 개그맨, 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유영표 민주화운동공제 이사장 등 37명이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운영위원 11명 등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날희망연대는 김병택 건국대 명예교수,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정동희 사월혁명의 상임의장인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등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입니다.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공동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들은 강동원 국회의원님, 김승남 국회의원님, 박수현 국회의원님, 신정훈 국회의원님, 유대훈 국회의원님, 윤후덕 국회의원님, 이원욱 국회의원님, 이하경 국회의원님,
임수경 국회의원님, 정진후 국회의원님 등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낭독은 특별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이장희 교수님과 정준규 부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는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21세기는 시민적인 가치의 인권의 신장을 더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달리 우리는 60년, 70년대 마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강동원 의원님 또 이원우 의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수십 년 동안의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 자그마한 것을 고치려는 정말 양심적인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서고 또 우리 시민 운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흘러듣지 마시고 반드시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가 이 작은 이 투표 하나 제대로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주권 회복과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촉구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이 창출되는 절차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신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오늘까지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론 분열 등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제18대 대선을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유령 개표상황표 개표방송 등 부정선거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될 판결을 28개월이 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아 대법원 스스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명환, 이종우, 문상구, 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 문란의 죄로 고발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고 주권을 지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요구합니다. 내 주권 지킴과 부정선거 종식을 위해 투표한 장소에서 곧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행 집중개표는 개표 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 개표 방송 비능률 등 단점이 장점보다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투표소 개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는 분산했다는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 결과를 도출하고 집중개표의 밤샘 개표로 인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업무 결손 등 2차 역기능을 방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등 부정선거를 차단합니다. 선관위는 개표소로 투표함을 모아 집중개표를 하면서 개표 시간을 절약시킨다는 명분 등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법 시비와 전산에 의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도입 이후 오늘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3,542개 여기의 투표소가 있고 한 개 투표소에 평균 3천여 명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70%의 투표율로 예상하면 2천여 표에 불과합니다.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를 한다면 투표함 이동 시 발생할 사고를 막고 투표 종사자만으로 한두 시간 안에 개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개표 제도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29일 강동원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권력을 창출하는 투개표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에 여야와 이념 그리고 어떤 분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투명, 신속, 정확, 경제적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개조의 초석임을 확신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나가 되어 국민주권 회복과 부정선거 종식을 간절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은 운동본부 새날희망연대 투개표에서 수개표 입법 공동발의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로비에서 집중적으로 여기 기자님들하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